뭘 안 줘. 아이, 안 줘야 돼. 아, 우리가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노래자를 모시고 그러나 모신다 이렇게 하고. 여기 범이 스튜디오. 네, 범입니다. 연기입니다. 네, 배경부분은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모실 분이 있습니다. 의뢰자, 의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뭘 박수로 모셔? 다른데, 모두 유튜버는. 아, 연기 범이 스튜디오 반갑습니다. 네, 이성우입니다. 유튜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달 수익 공개 하기로 했거든요. 아, 내가요? 네. 연기를 범위에서요? 그거를? 야, 내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서 유튜브로 수익 공개. 뭐,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많이 나와. 근데 나는. 자극적으로 좀 뽑아보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조회수에 연연하면 안 된다. 아니요, 아니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 예.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 뭐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조회수를 바라면 안 돼.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고 그런 거. 아니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여유있는 소리 한다고. 내가 너무 잘 되라고 나 여기까지 온 거. 근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다음 생에. 이제부터는 정중하게 그 원래 레고 테크닉 쪽을 원래 안 했어요. 테크닉을 선물로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조립하다가 여기에 빠진 거지. 하나 만들고 두 개째 만드는데 연길범이한테 요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이거를 근데 우리가 네. 초보자 만들 얼마 정도 예상? 저게 3599개 피스인데 제가 혼자 8시간 만에 조립을 했어요. 아, 금방 했네. 8시간. 네, 8시간이고 이거는 이제 레고에 손이 익으신 분들이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틀 걸린다고. 이틀에 해도 잘하고 있어. 시간은 하루밖에 못 들어요. 네. 3시간이면 만드는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아. 저렇게 막 대형은 아니야.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네. 연락이 안 된다 내일부터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윤희 조심하래. 딸까? 조심해. 정원이 형이 조심하고 다 레고가 자식 같은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 해볼게요.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하나씩요? 예. 와 이거 멋있다. 이거는 이제 볼보 휠로더 그다음에 얘는 포레스트 머신. 요거를 이제 하나 조립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아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3시간? 초보자분들은 또 설명서에 색깔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막 스타일도 개수가 좀 헷갈릴 수 있고 다 세고 가는 거예요. 조립해서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제발 움직일 수 있게만 해서 만들어서 와줘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죠? 네. 이게 왜냐면 하나가 잘못 끼거나 하면 이것도 다 뜯어서 다시 꽂고 이래야 되니까 처음부터 집중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근데 내가 해봤는데 이거를 중간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 처음에 잘 해야 돼.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버전이어서 아마 봉지 안 뜯을 거야. 다 뜯어야 될 거야, 봉지를. 부품들이 좀 크네. 금방 맞추겠네, 이건. 네. 저희가 의뢰를 받았으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내일까지. 네. 네.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범이 스튜디오. 여기가 전문 조립방입니다. 블럭이 어디 떨어지지 않게 딱 있고 설명서를 볼 수 있게 둘러서 딱 올려서 집중해서 네. 하라고. 한 번도 저는 레고를 안 해본 사람인데 바로 테크닉부터 시작이네요. 저 빨리 하고 빨리 가봐야 돼요 오늘. 저도 빨리 가야 돼요. 먼저 하면 저 일어날게요 그냥 완성시켜놓고. 뭐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도 아닌데 묘한 긴장감이 있어. 이거 언제 끝낼지. 심장이 왜 뛰지? 조립이 완성될 때까지 블럭방에서 못 나가요. 시간 쏟아보세요. 너무 많잖아. 상훈 씨가 여기 번호가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뜯어놓고 조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다. 진짜 시간은 장담을 못한다 그랬는데 까봐요. 아, 이게 또 분류가 돼 있는지 봐야 되니까. 분류가 돼 있겠지. 너무 진짜 나는 있네. 근데 분류 안 돼 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아. 아 왜 쫄려? 뭐 할지 가위바위보 하자. 야. 번호가 없어. 번호가 없어. 숫자가 없어. 숫자가. 저 먼저 시작할게요 그러면. 아이씨, 아 스티커만 스티커 완전 막. 너는 몇 개 없잖아. 이거 와. 해봐. 어? 뭐야? 아, 막 그렇게 흔들지 마요. 아 바퀴가 세 개야. 어? 불량이네. 전화해. 못하니까. 없어 진짜. 진짜 빨리 찾아봐. 뭐 숨겼지? 그 왜 숨겨? 나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진짜 없어? 응. 뭐 어떻게 된 거? 없네. 아니야 지금 실시간 카메라 앞에서 깠는데 없어 진짜. 바퀴가 없으니까 갑자기 진짜 하기가 싫어지네. 왜 바퀴가 없지? 저 박스 안에도 없고. 아 잠깐. 아 표지가 되게 여기 있네. 어디? 아 이씨. 아쉽지만 바퀴가 있었습니다.
페이지인데 지금 봉지 4개 깠어. 아. 아니 좀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이게 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길이가 여러 개인데 진짜. 아니 이것도 아닌데. 후원 장담을 하더니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이 색깔 같은 거야? 어. 아 이게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럼 뭐 속도 붙으면 끝나요. 선생님 말 좀 하세요. 네. 뭐라고요? 나 번호 없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방인가? 한 개 없는데 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빠진 거 같은데 이거. 아이 치. 한 시간 동안 놀았냐? 오. 메카니. 오. 어? 나 지금 뭐 안 했다. 아 나 이거 잘못했으면 다 빼야 되는데. 짧은 게 남아야 되는데 긴 게 남았어요. 아 이거랑 이게 바뀌었어. 머리가 안 돌아 지금. 미술 전공하고 뭐 잘한다고 아까 뭐 그 소리 뭐 치지 않았나? 하나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웃을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 지금 식은땀 난다니까. 아 다른 색깔이었어. 뭐 설명서에 색깔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막 스터드 개수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다 세고 가는 거. 하나가 잘못 끼거나 하면 이것도 다시 뜯어서 다시 꽂고 이래야 되니까. 멘탈 붕괴! 핏똥 쌀 거 진짜. 와. 정확히 하자 이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다. 선생님 저 오늘 저기 뭐 찍기로 한 거 있어가지고. 네. 촬영 중입니다. 이제 차대가 완성됐어. 봐봐. 차대 완성. 왜 또? 본 사람 불안하게 왜? 자랑하려고 그런 거야? 아, 어떡하지? 왜? 의자를 반대로 꼈는데? 어디 의자?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떼야 되는데? 이거 알아서 해. 급하게 하면은 결국 망치게 돼 있다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응. 여보세요? 어. 왜 안 웃어? 레고 편인데 레고 빨리 좋고. 오래 걸려. 못 들어가 오늘. 와이프가 동영상 보내고 난리 났네. 일단 이 상판과 뭐 여기 어디 이어지는 부분 만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 움직이는 거 그거 도저 움직이는 거. 자잖아 붙은 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몇 개야 이게. 오 좋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나 이 35시간 속은 이거 하면 안 돼. 이상훈 배불리기란 말이야. 아 이상훈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와 3시간 경과됐는데요. 222페이지 와. 두께로 보면 반밖에 안 왔어. 이거는 116단계. 두께로 보면은 오늘 안 끝나. 진짜 힘이 없어. 어 이상하다. 안 맞다. 뭐 문제지? 아 일단 몰라. 그냥 가. 뭘 필요한 거야? 뭐 설명도 안 했어.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레고 조립한다니까? 누가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요. 어떤 미친놈이 레고 조립을 하는데 나한테 5시에 온다고 안 했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네. 이 명은 짧아지고 있다 지금. 얼마큼 남았는데? 반 정도 했어. 반했다고? 너한테 반했어. 미쳤냐? 내가 그거 오래 걸린다 했지. 8시간 걸린다니까 그거 하는데 의뢰도 골라가면서 받아야지. 아니 힘이 없잖아 우리가. 레고가 웬 말이야. 레고가 고의가 아니야. 너 이제 고인이 될 거야. 그래도 밤 남았으면 한 10시 들어와야겠네. 10시에 10시면 다행이야. 아 너 장난하지 마. 다 왔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그날 너 죽었어 진짜. 아!
아! 아니 돼요. 나 지금 잘못 껴졌는데 안 빠져. 아 미치겠어. 대체 이 정도만 했으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거죠. 사기 떨어지니까 조용히 해줄래? 죄송합니다. 아 진짜 듣기 싫다. 줄질 않는 거야? 니꺼 내 나한테 주냐 이거? 안 쉬고 하고 있는데 왜 안 줄어들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요 다 만들었는데 와우! 맞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왜 그랬지?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립시다 끝났네요 이게 된다고? 움직인다고? 안 돼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바퀴만 좀 굴러가나 본데? 우와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쏴! 4시간 넘었대요 제가 좀 초반에 좀 건방을 좀 떨었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와 4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 만들고 나서 건전지를 넣고 켰는데 안 되면 그건 이제 상황을 걷잡을 수 없죠 여기는 아직 판정됐어요? 말도 너 좀 됐다고 그렇게 깐죽거려 눈앞에 집이 보여? 아닌데? 상훈이한테 받을 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 어? 나 지금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져 이러면 안 되지 뭐야? 이거 어떻게 얘가 이렇게만 되는데? 화가 난다! 화가 나! 뭐야 다 와서 왜 이래? 큰일 났네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어? 아 이거구나 아 진짜 호스네? 모형이 아니고? 이게 작동된 호스라고? 어? 하나라도 잘못 됐으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면 아까까지 작동됐다고 하고 지금 건네주면서 떨어뜨려야겠다 그렇게 디테일해 속이 후련해 아! 박수 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나는 끄이죠? 아직 끝이 아니오 작동이 남아있어 나 너무 설렌다 될까봐 걱정인데 나는 어? 어? 모터 엄청 세게 돌아가는데? 안 되는데? 망한 느낌인데? 아, 또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Cause you are my gir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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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톱날 왜 안 돌아가? 톱날 어떻게 굴려? 굴려야지 잠깐 톱날이 아기가 안 맞나 보다 찾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다. 남녀 부품이 있어? 3번 남은 거는 3번대로 챙겨놓고 안 돼, 어쩔 수 없어. 남으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어디서 어떻게 빼야 되지, 이걸? 이걸 아까 안 꼈어. 아, 이거였어.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을 어떻게 했지?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끝난 거야? 끝났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요? 말도 안 돼. 6시간 반 걸렸어요. 아, 바퀴는 안 움직이는 거야? 후진 전진도 돼야지. 아, 뭐 되나? 아, 근데 이걸 운전만 하는 거네. 이게. 도와줘요? 도와줄 것도 없어요. 이거 사실 혼자 해야 돼. 언제 끝나요? 아니 좀 손이 느린 편이네 아니 꽉 차있어 알찬 거 봐 아 나는 왜 이렇게 빈틈도 없어 아씨 개꼴비기 싫다 먹으세요 아 정말 저기요 이게 취미야 노가다야 아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 거 사람 갖다 주고 말이야 어? 50만 내고 동호회가 그 대표님 그 제품 조립하고 싶어서 다들 좀 걷다 의뢰하세요. 왜 우리한테 의뢰한 거예요? 아, 집에 못 가. 애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 그럼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나 지금 기다려서 나도 받아야 내가 리뷰를 하지. 6시간 다 돼가요. 뭐 새벽 뭐 몇 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나름 아이디언에서 좀 같이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고 했는데 예. 차이가 많이 멀어지겠네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멀어지겠네요가 아니라 멀어졌어요, 벌써.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 봐요. 잠깐 이제 깨워드릴게요. 아니 지금 계속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도 지금 그거 다 만들어야 끝나는 거야? 오늘까지 무조건 만들어야 돼. 진짜 블럭 맞추는 방을 왔어 우리가. 가족 퍼즐이 다 깨지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한테 전화하지 말고 이상훈 씨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상훈 오빠가 애가 없어가지고 아직 가정이 깨지고 이런 걸 모르나 보네. 음성 변조는 확실히 해줘요. 딴 데 잘못 낀 거 아니야? 이게 잘못 온 거? 이게 큰 건가 이게? 이거 있는 부분 다시 봐야 돼. 와 다행이다 씨 안쪽에 있는 거 아니라서. 어디 가? 어? 핸드폰 놓고 가. 아니 아니 안 가.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로 와. 아, 왜 그래 또. 11시야. 미쳐버리겠네. 하도 밑에를 보고 있었더니 얼굴이 많이 커졌어. 오 뭐야 합치는 구간이다. 봤어. 다 왔어 394까지만 가. 다 왔다. 다 왔어. 한 장 한 장 그냥 넘어간다. 이제 무서워서 못 받겠어. 잘탔어? 조립하고 있어. 망치지 마라. 뻥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내 목소리가 다 들리는가요? 이거? 왜 거기다 끼는 거야? 거기다? 딱 말해봐. 얼만큼 걸리냐? 다 됐어. 다 됐다고? 12시에는 끝나는 거야? 12시는 끝나. 하... 모르겠다. 아까 곽봉 오빠랑 통화했잖아. 음성만 좀 확실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알았어. 봐봐, 봐봐. 이건 바퀴 돌아가는 거. 저는 잘 되네요. 오, 수동한 거지만. 다행이네. 11시 45분. 8시간 했네. 갖다 주죠 빨리. 골드백이 싫은 거. 연길. 범이. 스튜디오.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가시죠. 납품 일자 맞췄다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늦은 시간에 왔다고 좀 짜증을 내고 있어요. 바로 차고. 아유 사장님. 야 여기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네. 아 기가 막히네. 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선물 받은 느낌이겠어. 보죠 이거 각도. 연주는 오 찝어버리는 거. 이게 공기로 된다고? 네. 얘 여섯 시간을 맞췄는데 이제 와서 뭘 또 뭐. 진짜 이틀 걸렸어. 나는 이틀 걸렸어. 와 이건 못한다. 이걸 이렇게 주면 올라가죠. 와 이건 진짜 과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말을 한 4천 번 했어. 나는 만들면서 아이씨 내 것도 많이 했겠네. 어차피 이상훈 배불리기라고 하네요. 아 이상훈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또 미친놈이 배고소리를 불러. 이거 리뷰할 생각에 또 가수이 더 벌렁대고. 그러니까 내가 좀 고마워. 제대로 했네. 여기 범이 스튜디오! 의뢰자로서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좋고요. 앞으로 종종 맡길게요. 아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요 왜요 왜요? 피규어 개봉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전문 지식이 없잖아 또 거기에 대해서. 피규어 그건 차라리 그거를 8시에 공부하는 게 낫지. 뭐 한 요런 거 같아요 뭐. 아 이거? 네. 이거 1시간 반에 맞춰요. 이거 1시간 반 맞추면 내가 이걸 줄게요. What? 진짜로. 제가 지금 레고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준다니까. 이거 준다면 완전 땡큐지. 아니야 그 이 대결 자체가 문제지. I'll be back. 오케이 그러면 나눠서 한